박예슬의 톡톡 튀는 톡터뷰. 선거인 돈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지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야당 대표를 계속해서 소환하며 망신주기, 먼지털이식, 보여주기 수사에 몰두된 정치검찰의 깡패와 같은 행보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역 2년 선고에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는데요. 오늘 톡터뷰에서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이시자 또 촛불행동 상임 공동대표이신 우희종 교수님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법조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희종 교수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희종입니다. 네. 아니 교수님, 오늘 굉장히 사실 2월 10일인데 네. 오늘 모시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다른 주제였는데 너무 현안들이 많이 터져서 교수님께 급하게 그렇죠. 제가 또 네. 연락을 드렸어요. 네네, 뭐 언제든지. 아니 최근에 특히나 네. 지금 오늘이죠.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먼지털이식 수사 방향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재명 주익이죠. 온 검찰 권력을 활용해서 일종의 합법을 가장한 거죠. 그렇죠. 합법을 가장한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상황에서도 목격한 바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혐의가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렇죠. 소환을 하는 이런 검찰의 네. 행보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뭐 이게 이제 자신들의 이 정치 검찰들의 권력에 방해되는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죽이기인데 단순히 이게 카더라식의 어떤 증거 가지고 이렇게 소환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투입된 검사가 몇 명입니까? 거의 뭐 이제 100명에 가까이 갈수록 네. 실제 그 밑에 있는 수사관까지 하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사 인력을 야당 당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다는 것. 전 이게 너무나 이 국가의 어떤 공공성, 인권을 지켜야 될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특정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데서 어쨌든 버텨야만 하는 또 그래서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당대표의 그 심정이 어떨까 하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검찰 출석할 때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민생에 파탄이 나서 힘든 삶보다는 본인이 이 대선에 패배한 패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검찰 오늘 소환조사 들어갔는데요. 네. 사실 검찰이 1차 소환조사 때도 12시간 30분 가량을 이재명 당대표를 붙들고 조사를 했어요. 오늘은 얼마나 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 검찰은 사실 진위 여부나 어떤 네. 구체적인 증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보여주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끊임없이 뭐 유사한 질문을 반복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마치 뭔가 있는 듯한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역시 시간을 꽤 끌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신기했던 게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답변, 태도나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추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의 질문 태도에 대한 답변 태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추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미 본인들이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다라는 말을 시사하는 의미 같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미 생사 여탈권을 쥔 신의 입장이다라고 말하는 아주 때려 죽일 놈들의 말이죠. 그런 건. 어떻게 이런 지들이 강조하듯이 법치국가에서 태도를 보고 뭘로 보고 뭘 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자백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제멋대로 법을 법기술자로서 놀고 있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사실 오늘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했는데 오늘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던 네. 권오수 네. 전 회장의 1심 재판 판결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의견에서 이 이재명 당대표 소환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선고를 가리기 위한 검찰의 행보가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는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김건희 이 주가 조작권과 관련해서 사실 권오수에 대한 어떤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집행유예라는 것은 물론 이건 유죄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라고 하는 어떤 이 내용에 보면 이 김건희가 이제 2012년 그 헐값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행유예라는 점에서 이 판사들이 어떻게 살짝 덮었냐면 이 권오수의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1단계 시세 조정은 공소시효가 이제 넘었다. 만료됐다. 네, 만료됐다. 그리고 2010년부터 12년, 즉 2단계부터 5단계까지 시세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상당수 이것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2012년 요 시점이 그래서 분명히 김건희랑은 연결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판사는 적당히 애매한 입장의 형태로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 증거란 건 이건 뭐 분명하니까 이제 유죄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집행유예 형태로 이 해주는 그래서 이건 그리고 뭐 이 요 판결만 봐도 그렇지만 좀 더 확대해 보면 정경심 씨의 그 관련된 뭐 사모펀드 뭐 이익을 어째 뭐 이런 거가 연관하면 그 맞지 않는 부분 법리가 배치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봐준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어떤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 쪽의 그 자본시장법 뭐 어쩌고 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편안하게 이렇게 어루만져준 권오수를 이런 형태가 그대로 이번 판결을 보이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독립된 권력기관으로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검찰공화국에서는 사법부조차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뭐 삼권이 분리됐다, 뭐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건 이미 개판에 다 던져졌죠. 그리고 검찰이 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도 여당의 당대표권에 있어도 윤석열이가 막 개입하잖아요. 그렇죠. 나경원이 찌질하게 찌그러지고 막 별짓 다 하는 이 추태가 벌어지는 걸 보면 야 이 검찰 이 정치 검찰들의 이 독재가 뭐 정당, 사법부 그냥 모조리 휩쓸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야기 하시면서 정경심 교수님 이야기도 해주셨고 이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판결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실제로도 조국 전 장관님 검찰개혁 외치실 때 함께 이 판결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우 교수님. 사실은 가장 먼저 생각된 거는요. 이 판결에 대한 어떤 그 형량이나 뭐 이런 거 이전에 이런 과정을 겪는 가족들의 심정이 사실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 사실 판결 후에 자세한 어떤 제 그런 소회나 이런 걸 사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남기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은 이제 판결 여부 당연히 중요하고 이번 판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전 과정을 겪는 이 가족의 마음, 심지어 정말 아이들까지 뭐 최근에 이제 조민양이 이제 그 공개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을 겪는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뭘 해도 자기가 당하는 건 버틸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무고한 아이들이 매도당하고 마녀 재판 지금 몰이당하고. 부부가 다 이렇게 유죄 판결 나고 이런 상황을 견뎌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저는 국민들이 진짜 이 진정한 우리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라는 것을 지향하는 거에 이견이 없다면 저는 이번 이 전 과정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맥락에서 이제 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봤을 적에도 여전히 이 사법부 권력들이 뭐 개전의 정의 안보 뭐 이런 반생의 뭐 이런 찌질한 이유까지 붙여가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법부 판사 대가리들을 싹 물갈이해야 되지 않나. 브레인스톰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놈들이 그냥 권력의 향방 그리고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한동훈이 그 소리 매일 이상 애가 바보처럼 말하는 게 있는데 뭐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최소한의 것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 상식과 일반 관점을 반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기술자들의 무기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일반 상식과 법이 법리적 논리에서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네. 그럴 땐 그걸 들어보면 우리가 아 이래서 법이 저렇게 판단했구나라고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상황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법 문장이 요러니까 요거대로 판결한다는 식의 네. 한동훈식의 뭐 법과 원칙 스타일 찌질이들의 논리거든요. 네. 이 찌질한 놈들이 그냥 뭐 판사다 뭐 이 검사다 이래가지고 뭐 이런 죄가 있지만 난 이렇게 판결하겠다면 끝장인 이게 진짜 이게 말씀인 거죠. 우리 사회가 망가지는 또 한 이유고요. 그래서 저는 1심을 보면서 결과를 야 정말 이 사법부 개혁 이제 검찰과 사법 개혁이라는 게 정말 절실한데 향후 또 이 현 정부에서 또 대법관 임명이라든지 네. 뭐 헌재 뭐 등등 막 이런 관련을 보면 참 앞으로 이것을 바로잡을 것은 국민들뿐이었고 그렇죠. 또 국민들이 진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에 대한 지적 네. 네, 뭐 당연히 이 서울의 소리라든지 우리 박예슬 씨처럼 살아있는 분들이 딱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참 걱정이 큽니다. 사실 곽상도 전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네. 장관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네. 1심에서 저는 2년 징역형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곽상도 전 의원 50억 퇴직금. 사실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 재판 1심 결과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말이 안 나오는 판결이죠. 이거는 야, 그 참 정말 이건 할 말이 잃었어요, 저는. 저도 너무 황당했어요. 네. 이 판결 본 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저녁 방송에 있는데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 잊고 싶어가지고 아니 이게 현실일까? 50억을 받았다는 증거는 명백한데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신빙성이 없고 녹취록이 녹취록까지 있고 아버지가 네.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신빙성이 없어서 형량을 보기 어렵다. 유죄로 보기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과연 네. 공정과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교수님 어떠셨어요, 진짜? 예, 공정이란 말 자체가 부끄러운 거고요. 저도 그 진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아니 뭐 자식들이 당연히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 판사의 대가리 속에는 대리로 몇 년 근무해서 퇴직금이 50억이라는 게 신빙성이 그게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50억 받은 게. 네. 그리고 녹취록에 있는 뭐 아버지가 요구한다 이런 것도 다 개무시한다는 얘기인데 그 판사의 대가리 속에 뭐가 있는지 똥도 아까워. 그 이 판사의 대가리 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봐줄까. 이 곽상도는 뭐 검찰 수준인 건 다 알려집니다. 이 곽상도가 지 이름값도 못하는 놈이잖아요. 그렇죠. 상도를 지켰습니까? 뒤로 돈 빼줘 네. 막 지 아들 통해서 이렇게 외친 놈인데 지 이름값도 못하는 자를 그냥 다 무죄로 해준다. 뭐 이거는 이제 뭐 민주당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그 뒷돈 처리 방식을 가르쳐준 거잖아요. 저는... 혹시 경제적으로 독립하셨어요, 아버님하고? 빨리 하셔야 뒷돈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니, 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네.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따님에 대한 그렇죠.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어요. 특히나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장학금, 돈이 나간 거다라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을 굉장히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에 저격했는데 그렇죠. 결국 본인은 50억이라는 돈을 자녀를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의 성격도 너무 다르잖아요. 네. 당시 장학금, 이게 장학금이고 또 장학금 받을 때 조국은 그냥 교수였을 뿐이었던 거고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욕하고 연결하던 곽상도가 지 이 녹취록까지 다 있고 50억이라는 이 거액을 뭐 이 사람들은 껌값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뭐 무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네. 그게 인간입니까? 상도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막상도지 얘는. 그러니까 네. 전에 국감장에 나온 부산대 총장 향해서 조민 씨에게 지급된 소천 장학금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네. 부산대 총장이 답변을 했는데 네. 거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곽상도 전 의원이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총장님 동의하겠습니까? 라고 몰아가면서 정황을 종합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 의도가 있어서 조민 양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차이가 있죠. 뭐냐면 이 조민양 그 장학금에 대한 거 완전히 본인의 추정과 본인의 관점이 다다라는 맥락인 거고, 이번 50억은 녹취록도 있고 그렇죠. 돈 받은 것도 있고 이거는 장학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가 심지어 학생이 받은 장학금 그거 가지고 얘가 뭐 하는 것 때문에 그건 장학금으로 쓴 거고 네. 그리고 그 당시 아버지의 입장도 그렇고 그런데 본인이 추정해서 자기 감으로 네. 윤석열이가 애초에 뭐 사모펀드 하면 이건 뭐 감이다 해서 감으로 한 것처럼 이 검찰놈들의 이 특징이 식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천공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 늘 감으로 네. 뭐 이래서 너 이럴 거다라는 거예요. 증거 아니 법대로라고 말하는 놈들이라면 증거를 그렇죠.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수사도 마찬가지고 감으로 그러니까 이 600만 원 어떤 장학금에 대해서도 곽상도가 그 당시 국감 때 보면 지 감으로 그렇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감이 아니라 명확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참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 이 윤석열이가 천공과 짝짝꿍이 됐을 뿐이 없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런 신기, 잡기죠. 신기도 신기 네. 수준도 아니야, 이건 잡기야. 잡스런 기운 가지고 사람을 추정해서 처벌하는 놈들구나. 법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그렇죠. 이런 결론을 전 내렸습니다, 그죠? 아니, 저는 너무 황당한 네. 게 실질적으로 네. 부모에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 한들 명확하게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하고 50억이란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물증도 확실한 그렇죠. 상황인데 어떻게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했나 또 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악질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50억을 받은 다음에 아들에게 상속시켜 주려면 상속시켜야 돼. 네. 근데 이거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상속세도 없이 아버지를 아니 그 대리 하나 몇 년 근무한 애를 아버지가 없는 그냥 예, 다른 그 회사 직원들이 불평한 것도 그건데 아버지의 그런 뒷배가 없었다면 얘한테 50억을 줬겠어요? 안 주죠. 다른 그 당시 그 회사에 있던 다른 직원들 대리에게 그만한 돈 줬다면 나 인정하겠지만 다른 직원들은 오히려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고 이런 게 기록에도 있는데 이거를 뭐 관련이 없단 말하는 것은 더 악질인 곽상도를 봐준 거죠. 상속세까지 전략한 나쁜 놈들이에요. 이번에 이런 재판 1심 판결 보시고 교수님 네. 바라보시기에 왜 이런 사법부가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냥 결국 이 사법부 판사들이 지금 나경원 찌그러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네. 검찰이 이 판사들 각종 비리 다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린 놈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누가 생각해도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거든요. 이건 법리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 뭐 가족이 뻔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 약점 잡힌 판사의 추태라고 판단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사실 이 재판 결과 보시고 가장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죠. 들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아이고 조국 교수가 물론 뭐 연락은 합니다만 네. 그냥 마음만 한 단어로 이렇게 딱 표시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영어입니다. 네, 어떤 F로, 단어요? F로 시작합니다. F로. 네.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저도 첫 네. 곽상도 전 의원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네. 방송에서 욕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 네, 네, 네.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나올 수뿐이 없죠, 그건. 네.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저 이런 제 3자도 네. 욕이 나오는 판인데 당사는 어떻겠어요? 딱 한 단어로 막 표시하고 끝냈습니다. 더 얘기를 안 했어요. 딱 한 단어로? 네. 저는 그래도 조민 선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조국의 네. 장관 딸이 아닌 조민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활동 나섰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어떤 의미에서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럼 한국 떠나서 단대 가서 공부해도 된다 이러지만 전 그런 것보다는 당당하게 직면하고 뚫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 뭐 이 의사 네. 면허 얘네들이 뭐 저자 심지어 뭐 보건복지부나 뭐 다 이제 같은 종속이니까 사법부 이러니까 안 내더라도 저는 차라리 이제 이 정치계로 당당하게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그럴 만한 인물이에요.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서 이러한 정말 그건 희생자거든요. 권력의 희생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힘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 당사자가 어떨지 몰라요. 그렇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러한 검찰의 행보에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고 한동훈뿐만 아니라 윤석열뿐만 아니라 건희 그리고 네. 청공 다 관련돼 있죠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최근에 대정부 질의에 임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태도가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어요. 교수님도 혹시 대정부 질문을 보셨나요? 가끔 가다 봅니다. 그렇게 네. 뭐 뺀질이잖아요 한마디로. 네. 아니, 너무 황당해요. 그런데 교수님 네. 기억하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녀에 대한 알죠. 논문 표절 의혹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사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결국 그래서 이제 논문 철회도 하고 그 대필이 뭐 분명하니까 네. 했고 그거를 이제 당연히 원래는 대입에 이제 활용하려고 고지서 네,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고 철회가 되니까 그래도 그런 어떤 그 자기 스펙으로 입학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주에 있는 그 동포들이 네. 그러한 어떤 그 각 대학에 이 상황을 알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 대학에서는 그런 거라면 이건 뭐 입학이 허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입학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미주 동포들이 이것에 분노하면서 각 대학에 그 상황을 알리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도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교수로. 이 미국 대학의 입시 제도에서 지금 같은 표절 의혹이 불거졌을 경우 네. 어떠한 네. 처벌이 가능한가요? 입학 과정에서요? 네. 그는 뭐 처벌하느냐 그걸 응모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이 불가능한 거죠.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입학 대상자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표절로 불거졌던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국제전기전자기술자학회 국제컨퍼런스에 제출한 기고문이 홈페이지에서 네. 삭제가 됐어요. 그렇군요. 삭제된 기고문은 에세이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 그 기고문이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삭제를 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충분히 그렇죠. 그건 뭐 이거야말로 감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렇죠. 말하죠. 네. 이게 합리적 의심이죠. 그렇죠. 이건 뭐 지가 이해관계 당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건 감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논문 이런데 이름 빌려준 연대 교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연대가 그것도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네, 나와서 저는 참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 대학이나 학계나 사법부나 그리고 이런 뭐 정치 쪽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친 이 기득권 카르텔. 저는 그걸 이제 적폐라고 부릅니다. 네. 이건 뭐 일제시대 때문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적폐 구조가 이렇게까지 완고하고 탄탄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죠. 그동안까지는 이렇게까지 탄탄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못했었는데. 이 정체를 이렇게까지 직면하게 될 네. 줄은 몰랐습니다. 검찰, 언론, 그리고 교육까지 다 네. 하나로 뭉쳐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사학 네. 쪽. 네. 사학 쪽에 대한 부분을 특히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네, 네. 논문 표절 의혹에 네. 대해서 국민검증단 네. 또 출범하셔서 네.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숙대 논문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진행 상황이. 일단 그것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종 또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네. 본조사가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라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것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그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학비리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 또 이제 이주호 얘는 또 뭐 전형적으로 그냥 사학의 그런 어떤 네. 그 신자유적인 체도를 도입해서 사학을 오히려 막 이렇게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게 일종의 그 국가의 공공복지를 피하기 위해서 민영화시키고 네. 경영을 해준다 그래서 뭐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래서 기업을 위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한다는 건 사학재단의 비리와 각종 혜택을 다 보장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조가 지금 뭐 지방에 뭐를 네. 넘긴다, 뭐 막 별 짓을 다 하는 게 뭐 갑자기 딴 데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이 논문 표절과 이 지금 교육부의 흐름과 네. 이건 완전히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것을 무마하는 쪽으로 가는 그렇죠. 거죠. 그냥 아예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이 합법화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법이나 편법, 비리도 모두 합법화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과 국민들의 감정은 철저하게 법의 이름으로 재단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즉 국민대의 논문 검증단의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 검증단과 함께 활동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백서를 낸 건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이 숙대의 결과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게 나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행동할 부분이고 김건희 부분은 이미 이제 공개적으로 이 백서로 마무리해 있는데 네. 어쨌든 그것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민대와 교육부 자체가 그냥 모를 새로 나가는 거죠. 한동훈이 마치 지 딸 그거를 나는 몰라요 뭐 이런 건 똑같은 자세이니까 그냥 무대포 온 거예요. 그냥 들이대기. 지금 이제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숙대에 그 석사 논문 네. 그게 나오면 그때 다시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예정입니다. 숙대 논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사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사립대잖아요. 숙명여대도. 네. 결국엔 정권의 눈치를 봐서 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공정하게 판결하지 못할 거다, 조사하지 못할 거다라는 네. 의견이 많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의견이 생각하시나요? 아니라 이제 뭐 거의 그렇죠. 기정사실하죠. 네.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네. 김건희가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막 표절하고 제적게 막 그 교수의 다른 교수의 글을 막 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수가 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한 그 교수의 어떤 그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나마 상식적이라면 근데 이제 워낙 상식을 네. 뒤져봤기 때문에 참막한 하여튼 기다려봐야 되겠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네. 됐잖아요. 이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 2011년도에도 교육부 장관으로 맞습니다. 임명이 됐었어요. 네.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추진했던 정책 그리고 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마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주호가 어떤 네. 인물인가 잘 모르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논리를 대학계 그 당시 대학계에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대도 법인화된 이유로 사회의 어떤 공적 기능보다는 그 서울대 교수들이 그저 각자 도생의 형태가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막 벌어와야 법인이 돌아가는 거고 그 서울대 법인화를 만든 이 주인공도 이주호였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 전에는 법인화가 아니었나요? 그렇죠. 국립서울대학교였죠. 네. 그런데 그 법인화의 문제점 때문에 뭐 저희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서 다 반대하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좀 두고 제대로 검토하자 이래던 상황에 이주호가 그 당시 그 예산안과 더불어서 국회의 그 교육위 위원들도 네.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안건으로 올린 거죠. 그래서 저희도 연락을 받은 게 오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오후에 그 예산안과 함께 1분 안에 날치기 통과된다. 그리고 네. 그동안 검토됐던 내용이 아닌 그냥 정부 원안으로.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야 돼. 아, 이주호란 이자가 국민이나 이 교육이라면 교육 현장에 있는 이 구성원들을 모두 개무시하는 놈이구나 라는 그렇죠.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1분 만에 통과된 거예요. 그 날치기로. 우리가 그 오전에 그 소리 듣고 국회를 막 갔지만 이미 상정돼서 오후에 통과되어 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이주호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립대학을 사립화하는 거에 몰두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기업으로 말한다면 민영화.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의 네. 그런 모습과 너무 딱 맞아 떨어진 거고 지금 그런 자를 그 교육부 장관으로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중용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 지금 여러 민생의 문제도 우리가 봅니다만 민생보다는 그저 기업이나 어떤 그런 쪽의 그 방향을 딱 설정한 거죠.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고 재벌 기업 이런 걸 알고 지금 뭐 여러 뭐 노동자 문제라든지 네. 뭐 장애인 문제라든지 그냥 권력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진짜 이주호 장관이 11년 만에 또 부임하면서 검사 장관 보좌관을 임명하고 교육 개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사 장관을 보좌관으로 임명을 하고 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인가요? 네. 그런 거를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는 뭐 이상민도 지금 탄핵 뭐 그거 하면은 그 기간 중에 그 차관을 검사로 더 해가지고 네. 더 하겠다 막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 그런 검사를 데려오겠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사회는 이 검찰 파시즘, 검찰 네. 독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간 교육적인 측면의 의미를 간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거론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그렇죠. 검찰의 독재의 마수가 뻗치고 있다라고 뿐이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결국 교육은 네. 미래에 다시 유권자들 그리고 또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 검사들을 네. 계속 임명한다는 건 독재로 이어가겠다라는 행보로 보여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 독재이자 특히 이제 교육에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교육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건 이 나라의 미래조차 망가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은 사실 10년, 20년 우리 사회를 네. 이끌어갈 주역을 만드는 일이고 이것은 결국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국가의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국가의 미래 역시 이렇게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속에서 양극화를 조장하고 학력의 세습화를 조장하고 지방 각 이런 토호들의 사학 비리를 보장해주고 그럼으로써 이 기득권의 인물 양성에 네. 기여한다는 아주 탄탄한 기반 다지기입니다. 이건. 걱정이 많아요. 2011년 당시에는 서울대를 법인화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교육부 장관, 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산업 집행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로 돌리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 계획 발표를 하였는데요. 위 사안에 대해서 네, 앞으로 네. 국립대가 네. 결국 시립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가져올 대학에서의 가장 큰 변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 지역의 그 기득권이 더욱 권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냥 일반 용어로 말해서 지방 토호들의 이 단단한 결속을 사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까지 줘가면서 만들어준다는 거고 지금 말은 너무 멋있어요. 아, 지역에 뭐 어쩌고 네. 지방에 사실 이게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사학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건강한 사학이 있을 때 누가 돈을 주건 나라에서 주건 지방에서 주건 그 건강함이 그러한 어떤 비리의 유착과 별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기반마저 전혀 손 안 대고 사학법 개정이라는 걸 사학대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이런 방법 없으면서 교육부가 네. 지금 그러한 제도를 제안하고 그러한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것은 더욱더 사학비리가 만연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 그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돈 자체를 야합으로 해서 풀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국립대를 시립대로 또 만들고 그렇죠. 지금 러닝메이트 제도 추진하고 있는 게 결국 이것이 추진된다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하나의 정당에 묶이고 네. 또 국립대가 시립대로다면 하나로 또 다 지역 그렇죠. 토호처럼 변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세상의 어떤 이런 권력이나 이런 건 돈으로 좌지우지되는 게 현실입니다. 돈 없으면 뭐 교수들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모습이란 것은 이 가장 다양한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마련인데 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박예슬 선생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국립대의 어떤 독립성조차도 시립대, 지자체에 속해버리는 네. 거고 계속 이 상황은 악화되는 거고 하나 낱낱 하나하나를 말해서 얘기한다 해도 이것은 이 지방에 그것도 내려오던 기득권 우리가 이번에 진짜 조국 교수 이후로 직격 직면하게 된 이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를 더 단단히 다져서 황교안이 요즘 그러거든요. 30년 뭐 얘기 네. 30년 터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밭을 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정책을 다 바꿔가면서 네. 그래서 교육 이 자체도 그렇게 틀을 잡아서 사실 지금의 사학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의 사학법에서 가장 빨리 먼저 개정돼야 될 건 어떤 게 있나요? 그 재단의 무소불위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투명성이죠. 그 구성원의 네. 왜냐하면 재단 이사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 교수들이 어쨌든 뭐 승진도 해야 되고 뭐 다 이런 게 그걸 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게 이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서도 그게 다른 어떤 문제 행정소송 가면은 그것에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든지 얘네들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네. 여지도 다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그런 재정에 있어서의 독점권이 너무 공공성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재단의 무소불위 권력에 관여하는 이사진의 구성과 모양새에 대해서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안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없죠. 그러니까 한때 그걸 바꾸자고 그랬을 적에 네.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였나? 네. 그때 박근혜가 막 거리에 텐트 치고 막 이러면서까지 그 도로 무산됐었죠. 그때 같이 박근혜랑 쳤던 게 이제 소위 기독교 네. 네, 단체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멀리까지 와버렸는데 이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 내에서 검찰 독재 그리고 엘리트를 계속 양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회 구조가 변화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교수님 요새 바라보시는 정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안타깝게도 사실 정치란 것은 서로 공통된 네. 이 가치를 향해서 다양한 입장, 진보 보수라는 가치로 서로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날개 새가 나는 대표란 두 날개죠. 근데 이 두 날개가 이 공통 가치 자체가 이미 갈라지고 사실 그 이면에는 남북 분단 상황이죠. 네. 갈라진 상황에서 각자 날개를 퍼덕이는 상황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날아서 높은 데로 날아야 될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되고 분열과 갈등인데 지금 이것을 더 강화하는 게 현 정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움직임이 제도권 안에서는 지금 거의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거대 야당인데 거대 그것을 저쪽도 알죠. 그러니까는 모든 온 힘을 당해서 민생이고 뭐고 뭐 다 내팽개치고 이 당대표 특히 개혁 의지가 있는 당대표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요즘 얘기되는 빌라왕 사기 사건 이것도 그전에 한번 그 우리 사회에 논란됐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네. 이거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사를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결국 이렇게 터지는 이 민생의 이런 그 처참한 상황조차도 검찰은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정치검찰이다 보니까는 이 지금의 우리 정치는 그런 의미에서는 민생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진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가 펼쳐지고 있고 근데 상대방이 죽자사자 그렇게 나오니까 민생을 해야 될 이 야당들도 거대 야당이라 하더라도 아예 타겟팅을 해서 공격하니까 네. 여기에 이게 대응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3자 국민들 입장에서 아 왜 거대 야당이 제 역할을 안 해. 그렇죠. 민생을 위해서 왜 안 하고 왜 그 싸우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다면 이렇게 이거를 대응 안 할 죽이자고 덤비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합법을 가장해서 대응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득권을 이용한 총력을 다할 때 그냥 간단히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여기 기울이게 되니까 진짜 해야 할 일이 안 되는 지금 정치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 해도 어쨌든 1차적으로 이 정치 상황을 풀어갔으면 거대 야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똘똘 뭉쳐서 거기서 이상하게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네. 좀 참 그 이상한 사람들 네. 그거 다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좀 뭉쳐가지고 이 난국을 돌파돼 한편으로는 이 정말 사람들의 생활의 삶에 직결된 부동산 뭐 요즘 뭐 에너지 여러 가지 물가 네. 이게 이거야말로 국가가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제일 잘했다. 코로나 때도 방역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각자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 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야당은 그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바빠요. 민생을 챙기면서 여러 현안들을 정부와 여당이 해야 될 일을 다 야당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바쁘다고 많이 민주당 내 개혁 의원들이 얘기해 그렇죠. 주시더라고요. 네, 그럴 겁니다. 진짜. 사실 교수님이 에너지, 자원 문제도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환경 문제에도 관심 네. 많으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가스비가 올랐다. 저는 뭐 윤석열 씨의 말은 네. 논리적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또 헛소리 하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가만 보니까 윤석열이 그게 자기의 그 캐릭터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뒷감당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해보고는 막 이상한, 할 때마다 실수하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니, 그럼 이제 좀, 그래도 이렇게 머리는 아주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잔머리 굴리지?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네. 서울대 동문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동문회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 이제 이 서울대를 바라보는 게 참,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서울대가 사회의 기득권을 이루는 사람들의 태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문회건 서울대학이건 네. 굉장히 기득권에 야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의 민주화 과정 때 보였던 서울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대는 보수의 기득권의 소굴입니다. 동문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득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이번에 이제 정년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좀 시원한 것도 이 서울, 저희 서울대 민교업에, 민교업에 네. 속해 있습니다만 서울대에서 그냥 소수예요. 그리고 무슨 뭐 이제 좀 평의원도 저는 두 번이나 했는데 평의원회에 가고 그러면 이제 일종의 서울대의 국회의원들이죠. 네. 느껴져요. 이제 이 보수의 스타일 말하는 거나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진보적인 개혁적인 얘기했을 때 그 적대감 이런 거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하실 때 뭐 서울대 동문회만 말해도 당연히 거기는 이런 사회가 잘 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득권층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이라는 건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수구 보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득권의 태반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그래서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거리에 나와서 막 태극기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네. 그냥 일당 받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 거고 실제 보수, 우리 사회 보수의 이 본질은 기회주의자들이라서 자신들의 기득권, 강남에 있는 나의 기득권, 나의 집값 등등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자라면 다 좋아 좋아 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저런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 서울대 동문들의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는 겁니다. 기득권을 안정시켜주니까. 많은 서울대 교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한데 서울대 학생들도 있잖아요. 특히나 네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는 서울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에서 조금 의아합니다. 아, 네. 그런 이제 법과 원칙이란 말의 그 함의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곽상도가 예를 들어 저런 식으로 상도도 어기고 막 저래가지고 네. 저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죄 판결을 저 사람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뭘 하건 법과 원칙이란 건 자신 법과 원칙은 지가 하나의 건 도구고 어떤 입장이건 자신들의 유리한 거는 법과 원칙이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도 트집을 잡을 때 법과 원칙을 들이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고무줄 법과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뭘 해도 저들은 법과 원칙을 들이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법에 따라 살자 뭐 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뭐 사법부 제대로 해라. 이것도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개혁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네. 개선이 아니에요. 개혁인데 법과 원칙이란 이 들이댈 때 사람들은 그래 합법적인 거 법이 맞아. 이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 아니라면서 독배를 마실 때는 그걸 소크라테스 사실 나중에 지어진 얘기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 21세가 전혀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있고 막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법의 의미가 달랐던 거고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는 21세기입니다. 법대로 한다는 것은 그 법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우리들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을 때 적용될 때 그게 존중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면서 상식을 어긋난 식으로 사람 죽일 때도 법과 원칙. 지들을 기득권을 보호할 때도 법과 원칙 쓴다면 이 법과 원칙을 바꿔버려야죠. 깨야죠. 그걸 누가 깨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깨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닙니다.
저들은 그를 법과 원칙이란 말로 자꾸 합법을 가장해서 굉장히 공명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적용이 잘못됐다면 아니, 칼이 얼마나 유용해요. 네. 칼은 유용한 겁니다. 유용한 겁니다. 우리 칼을 잘 쓸게요. 이런 말 하나한테 그러면서 그놈이 뒤로 칼을 막 푹 쓰시고 다니는데 그거를 어 그래 칼은 그래 유용한 거잖아. 그래 칼 잘 써야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이 국민 상식과 일반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존중되는 거지 지금처럼 인권이 말살되고 이때 저때 다르게 되는 법과 원칙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우리 국민의 권리 이거를 스스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한동훈이건 뭐 윤석열이건 네. 뭐 저들이 말하는 뭐 곽상도에 적용되는 법과 원칙 이거는 개무시해야 되는 법과 원칙이에요. 그거를 법과 원칙하고 존중해야 돼. 이거는 길들여진 자, 깨어있지 못한 자의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원칙은 국민의 일반 상식에 어긋나거나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파기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법과 원칙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 21세기에서의 민주주의라는 네. 단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시대가 변하면서 민주주의의 형태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외국도 많이 나가시는데 네. 이 외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 이제 그 우리 생각 관점이라면 그렇죠. 그게 제도나 이제 현장에는 제도나 정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북구나 어떤 뭐 민주주의라는 게 하나의 이상적인 하나의 가치라고 말했을 적에 어느 정도 구현되느냐를 봤을 적에 유럽이나 이런 사회에서는 그것을 구현하는 어떤 구성원들과 조직 체제가 굉장히 수평적인 게 더 이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우리는 완전히 수직 문화로 민주주의라는 형태를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제시대 때 잔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반영된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데는 뭐 국무총리 하다가도 끝나면 아, 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 가서 자전거 타고 뭐 장보러 다니고 막 이런 거고 뭐 혹은 뭐 최근에는 그 호주였나요? 뉴질랜드였나요? 그 여성 그 총리가 나 이제 아이 그만할래 나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하고 재밌게 지낼 거야. 그럼 딱 사임하고 갔거든요. 그러한 이 문화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인 우리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뭐 한 번 총리하면 평생 총리고 그리고 총리가 말하면 다 그냥 엎드려야 되고 네. 판사가 뭐 아이고 의심스럽지만 그냥 난 이렇게 할래 하면 그게 신의 말이 되는 거고 그 막 처벌을 막 받고 몇 년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은 민주주의적인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저는 일제의 모습이자 일제 해방 후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아직까지 21세기까지 유지된 것이지 이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21세기 다양해진 소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나 국제적인 위치에 네. 너무나 걸맞지 않는 형태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많이 깨어있기 시작하면서 국민 수준이 지금의 정치권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훨씬 높아졌죠. 근데 사실 사회에 대한 제도 그리고 법에 대한 부분을 제정하는 게 입법부인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가 변해야 결국 사회도 변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앞으로 사회 변화를 사실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정치나 법 제도는 그를 틀을 짜는 게 입법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이 현재 다수를 점하고 한 170석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것을 기대했던 게 지난 총선 때였죠. 네. 그래서 아, 이제 입법부가 이렇게 됐고 그 당시 촛불 정부니까 사회는 바뀌어. 바뀔 수 있어. 근데 그걸 못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야당은 170석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국민의 그 법감정이나 국민의 이런 상식에 맞도록 움직여야 돼요. 물론 이제 들여다보니까 왜 총선 이후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냐 보면 그 당 내부에 네. 여전히 기득권과 야합하는 놈들이 있고 그러한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어렵구나라는 걸 인지하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특히 본회의를 통과 한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지지자들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민주당 내 여론 중에 일부 의원들은 역풍이 분다. 신중해야 한다. 거기도 또 상민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의견이 있어요. 네. 교수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은요? 뭐 그런 건 생각 필요 없어요. 이 잔으로 대가리를 까져야죠. 뭐 생각은 무슨 생각이 필요해요. 그런 놈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총선 그렇죠. 이후로. 예. 그런 참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정말 구태 이 사라져야 될 정치인들이죠. 이 시대 변화를 너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발목 잡는 놈들이죠.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 되고 나서 6년 만에 장외투쟁이 열렸어요. 네. 특히나 그날 촛불행동 집회가 네네. 5시에 바로 열렸었는데 네. 사전에 계획된 건 아니겠죠? 이 민주당 집회가 앞쪽에 있고 촛불행동 집회가 뒤쪽에 무대가 딱 설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 집회에 참여하셨던 모든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대로 또 촛불행동 집회로 참여를 하셨는데 결국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만큼 앞으로의 촛불의 방향은 어떻게 가실 거라고 네, 보시나요? 촛불은 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지향성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더 플러스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촛불은 이 현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질타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이 문제점이 있어 너희 이렇게 잘못됐잖니? 라고 말하는 것만 반복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대안이나 어떤 우리가 나가야 될 재앙점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제시가 수반돼야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촛불행동은 그동안 1년 동안 더욱이 이제 출발하면서 많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오면서 그걸 계속 지적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나갈 건가, 어떻게 정말 새로운 민주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던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부의 야당 의원들 이런 쪽과 연계되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촛불행동의 이 집회가 이어진다는 지점은 이제 그 지점에 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촛불행동도 그렇게 지금 그 추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거대 야당이라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직도 많은 여론이 있잖아요. 사실 정치가 시민들보다 더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현실에서 촛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 이거는 뭐 상황 여부를 떠나서 촛불은 결국 민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민심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촛불로 명확하게 말하는 민심도 있고 혹은 안타까워하는 민심도 있고 그러나 더욱이 지난 광화문 촛불 이후 또 총선 이후 그 개혁 의지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무너졌을 때 그 실망감에 있는 민심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촛불의 의미는 항상 다양한 어떤 이 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깨어있는 상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저는 등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희 7월에 파이낸셜 센터 계단 앞에서 정말 적은 인원이었죠. 50분도 그렇죠.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집회 하셨을 때 이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 이렇게까지는 못했죠. 더욱이 뭐 이게 그런 어떤 아주 말하면 광화문을 서초동 나오면서 또 일종의 이것도 이 개혁 의지가 참 손상받은 이런 흐름 속에서 얼마까지 다시 이게 불을 지필 수 있을까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뭐 이런 정말 국민들의 지지와 더불어서 이 민주당도 이제 비로소 이 움직이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좀 기대가 되는 지점이죠. 사실 교수님도 개혁에 앞장서셨던 분으로서 개혁의 의지가 다 담기지 않아서 좌절하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실망했죠. 어떻게 하시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장 먼저 촛불 드셨는지 그거는요. 네, 뭐 이 개혁을 생각해서 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개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건 개혁을 하면 다다가 아니라 이 사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혁이 안 돼서 그럼 또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행동해야지. 뭐 이거기 때문에 크게 그 당시 기대했던 게 무너졌기 때문에 실망은 있지만 네. 뭐 개혁 의지가 뭐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저는 뭐 전혀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대한민국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하다고 보세요? 가장 문제는 역시 적폐가 거의 100여 년 동안 네. 여러 사회 각 분야에서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좀 그걸 놓치기 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적폐가 100년을 내려올 수 있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건 바로 남북 분단 상황입니다. 남북 분단이 돼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적폐가 이렇게까지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단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구실과 변명거리 도피처를 만들어준 게 남북 긴장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우리의 어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당장 나한테 안 올지라도 남북 문제에 대한 평화 공존에 대한 지점으로 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개혁에 대한 의지에 실망을 했다가 다시 한번 촛불을 드는 또 민주당을 보면서 기운을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촛불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촛불 행동에서는 어떤 지점을 지금 많이 논의하고 계신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런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문제를 네. 직시하면서도 과거의 실패, 다시 말하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촛불 정부에 있었는데 실패한 게 무엇일까? 왜 그 당시 그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죠? 네. 그 많은 의석을 가진 여당이 못했을까? 왜 민심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 점이 가장 저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앞으로 의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민도가 반영될 수 있는 체제. 그렇죠. 다시 말한 거는 지금까지 말하면 전형적인 대의민주주의제였잖아요. 네. 이제 대의민주주의제의 한계를 이번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뜻을 대변할 의원들이 정말 한 마음이 돼서 국민들의 개혁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면 뭐 더 생각할 건 없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봤다면 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정당제도 체제는 결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SNS나 이런 뭐 이 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준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정당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지점을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 직접 민주주의 체제. 예. 그거는 네. 이 사회 변화와 기술 변화에 따라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경험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직접 제도와 정책 변화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혁 이후의 상황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개혁을 만들어내고 네. 개혁 이후에 국민들이 정말 이 사회를 국민들의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일부에서는 촛불 행동이 창당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교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촛불 행동의 또 한 파트를 차지한 촛불 전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런 지난 총선 이후를 보면서 야 이건 희망이 없다. 뭔가 창당을 해야 된다. 창당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고 이제 촛불 행동은 그런 의미에서 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로 우리가 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실패하면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니라는 심정적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저도 거기엔 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신당을 뭐 창당한다는 네. 것은 오히려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민주당의 그렇죠. 발목을 잡는 그 이상한 국회의원들 찌질이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면에서 점차 이 촛불 행동에 함께 하고 있는 촛불 전진분들도 아 이거는 당장 창당이라고 하면 좀 더 이러한 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말 국민이 나서야 될 때는 그럴 땐 그럴 수도 있다는 형태로 지금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흐뭇해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 우 네. 교수님 뭐 창당하신다. 근데 우 교수님 전혀 창당 생각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오해에 대한 부분을 꼭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창당, 그러니까 향후 사실 또 창당을 만세 심정을 좀 이해하는 건 광화문 촛불, 서초동 촛불, 180석 가까운 여당, 정부. 근데 지금 하나도 개혁된 게 없고 심지어 윤석열까지 들어섰을 때 이분들의 심정도 전 이해해요. 네. 그렇지만 이 정치란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심정까지 되는 게 아니라 이 흐름과
또 기존에 노력했던 민주당이라 다 나쁘고 무능한 사람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들과 힘을 합칠 수 있을 때 더 효과가 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좀 인생 서둘러 살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시잖아요. 네네네. 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좀 애잔하죠, 솔직히. 애잔하세요? 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 부인과 천국에 휘둘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의 어떤 품성이나 이런 걸 개발보다는 저렇게 그냥 검찰 고 직업병 속에서 저렇게 살고 있고 좀 불쌍한 면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고 네. 그 멍청함 때문에 이 국민이 받는 네. 피해를 생각하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후배인 거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저는 궁금했던 게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지금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당무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당대표 선거에 공식적 개입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짐이 곧 국가다. 국가다. 그리고 또 히틀러와 비유도 저는 아예 처음부터 딱 감을 잡고 히틀러 비유를 했더니 그럼 뭐 조선에 막 히틀러라 네. 했지만 요즘 이제 다시 나오더라고요. 히틀러식이에요, 쟤는. 그러니까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그때 그 권력을 잡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풀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법, 뭐 이런 이 주어진 권력 이런 것들은 하나의 명분이고 하나의 체제고 그 당시에 어떤 그 만들어 놓은 조직이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게 무조건 정당한 거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건 견제받고 비난받아야 되고 비판 속에서 개선돼야 되는 거지. 지금 근데 윤석열은 그런 점에서 그냥 막갑한 거죠. 예. 진짜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또 재판 결과를 보면서 아, 이 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 네. 많이 했다가 촛불 집회에 나가서 또 네. 민심을 보고 또 희망을 보고 있는데 촛불행동 상임 공동대표시잖아요. 네네네. 이 교수님 올 한 해 하시고 싶은 역할 어떤 거 있을까요? 아 저는요.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정년퇴임이거든요. 네. 정년퇴임이란 건 그 사회의 어떤 현역으로서 공적인 활동,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공적 활동을 하는 되는 거고 정년이란 건 이제 그 역할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전 늘 강조하는 게 세술은 세부됩니다. 전 그래서 이번에 공동대표를 사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밖에서 돕겠다 우리는. 현역에 맡겨라. 현역이 공동대표 뭐 상임대 이런 거 막 하면서 네. 세술은 세부되지 않고 그래야 또 후학이나 이어갈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노땅들이 계속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그런 말 하면서 내가 그걸 실천하면 안 되잖아요. 전 그래서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상임대표 자리도 네. 사임한다고 해서 현역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2월인 기준으로 지금 촛불행동에도 나는 그건 제 개인적인 소신이니까 이게 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 지켜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제 개인 소신은 이제는 공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적 활동이나 기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가 평가를 떠나서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적인 부분은 다른 분들에 맡기고 이제는 개인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땡기는 대로 당연히 촛불행동에 늘 협력할 네. 겁니다. 이 사회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그 촛불행동 공동대표도 2월 달까지 제가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제 그 대신 광려현 전 교육감이 아마 공동대표도 올 예정입니다. 그런 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대자유인으로서 땡기는 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제가 뛰어야 벼룩이죠. 어디 가겠습니까? 역시 이런 쪽에 계속 함께하면서 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자주 보셔야겠어요. 이제 교수님 정년 퇴임하시고 아, 예. 초불행동 사임도 하시면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방금 말한 다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런 지점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언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 언소주, 언론 네. 유권 그 행동 그쪽에 이제 아마 상임 공동대표는 할 예정이고요. 저 언론과 남북 문제 전 개인적으로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사실 언론의 지형이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팩트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소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또 이렇게 네, 참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 주에 사실 많은 재판 결과들 그리고 또 이 불공정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법과 원칙으로 시민들이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응원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세상은 모든 게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성주개공이라고 해서 잘 처음 시작됐다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가 또 무너지게 돼 있죠. 이것에서 벗어난 집단은 없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정부가 별짓을 다하고 민생을 짓밟고 전쟁 위기를 넘치고 이런 걸 볼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 무너질 시기를 당기고 있는 겁니다. 임계 상태로 가는 거를 지들은 잘 나가니까 지금 정신없어요. 천공이 불러와 뭐해 뭐 별짓을 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명을 재촉하고 있다는 상황임을 아신다면 당장은 힘들지만 오히려 기뻐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명을 재촉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 이렇게까지 나오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야 쟤네 지들이 무너지기 위해서 지금 별의별 노력을 다 하는구나. 그래 많이 해봐라. 우리 민족은 우리 국민은 늘 깨어있다. 이것만 딱 지키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장 많이 가진 자와 가장 적게 가진 자가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데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기 위해 모든 사회적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회적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과 또 행동하는 양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지치시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기를 저도 바라고 앞으로 서울의 소리와 톡터뷰도 계속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의종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